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병원들의 주 1회 휴진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협상에 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의료 현장엔 혼란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달 3일 빅5 대형 병원 중 4곳이 휴진하기로 한 데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주 1회 정기 휴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날짜를 공개한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임기를 시작하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2천 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교수들의 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집단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정부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2차 회의를 열어 당면한 보건의료 과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